지가 들어간 전인데. 그렇지. 여기 앉아. 3,000원. 여기 앉아. 그래서 소고추장 있네. 약간 비린 맛이. 그래도 고추장까지 한번 찍어 먹어. 그렇구나. 고추장을 찍으면 맛있고 짭짤하겠네. 그러네. 이유가 있었구나. 이래서 연구하셨네. 영어 살무침. 네, 드립니다. 멸치 이제 회 무침. 네, 네. 멸치 튀김. 이거 네. 멸치 튀김. 멸치 장치네입니다. 과연 멸치 회 맛이 이 집은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의심이 되지. 그러니까 상추, 고추, 미나리 각종 넣어서 매콤 새콤하게 무쳤네. 멸치탕 맛이 어때? 매콤하니 감칠맛 나네. 통영의 특별시 멸치 전문 요리점의 멸치탕, 멸치 비빔밥. 멸치탕의 특성이 멸치를 그냥 씹어 먹으니까 뼈까지 좋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국이 맛있다고 멸치국인데 더 시켰습니다. 근데 인심도 좋아서 또 주십니다. 우연하게 이게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한 곳밖에 없는 멸치 요리 전문집에 우연히 찾아봤는데, 통영에서 이제 식당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우연히 왔는데 진짜 잘 먹었네. 이런 특성화된 요리집이, 음식점이 계속 유지, 번창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